삼겹살하고 목살을 또 유기농이죠. 삼겹살하고 좋은 목살 부위로 귀한 분들 오시는 거니까 또 심혈을 기울여서 봤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죠. 왜냐면 오늘 오실 분들이 다 자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 일도 바쁘고 그래도 친한 사람들은 자주 안 봐도 그냥 왜 한 1년마다 막 통화해도 원래 친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느낌이 똑같잖아요? 절친들을 위한 김현숙표 된장 수육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아, 요 된장이 이제 저희 아빠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콩 같은 게 싹 이 집된장이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계절마다 직접 거기서 나는 콩으로 항상 그 가마솥에 장작불 떼가지고 매주 일일이 저희는 진짜 자연에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2년을 또 묵혀요. 된장을 최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센 불에 계속 끓이다가 이제 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맛있어졌는데요. 약간 기름 없이 볶으면 약간 쫄깃한 맛이다. 채썬 어묵과 양파를 볶고 달걀 지단과 파프리카도 채 썰면 색 고운 재료들을 담은 후 돌김을 먹기 좋게 잘라 곁들여주면 에피타이저 완성! 자, 제가 와우. 시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음해도 몰라요. 이게 그 우루과이산 맞아요. 어머, 색 너무 되게 좋다. 진하다. 색이 너무 좋다. 아니, 그래도 어디서 뭐 아르바이트 좀 하신 것 같은 자세로. 아, 그래, 손을 뒤쪽으로 하셔야 돼요. 어쩐지 제가 사실 요식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갈비찜이나 약간 칼국수집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약간, 잡으면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요렇게요? 그 사이로. 이걸 사실 여기다 이렇게. 진짜 내가 오늘. 요렇게, 요렇게. 네. 거품이 안 나도록 너무 속도가 빨라요. 아, 오늘 진짜 초대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해요. 저도요. 와. 아. 오.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다. 어, 나는 이렇게 계속 선물, 와인 선물이 들어온다면 층간 소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인. 이거,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그래서 그냥 네. 간단하게 구운 돌김에다가 그냥 요거, 요거 하나씩 조금씩 해가지고 요 소스 있잖아요. 요 소스가 약간 겨자 톡 쏘는 소스고 요 간장은 우리 집 들기름. 들기름, 참기름 아빠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진짜? 들기름으로 무친 양념간장 싹 뿌린 예, 그겁니다. 자, 일단은 아, 그냥 에피타이저를 일단 드시고요. 메인은 네. 또 좀 이따 나오니까요. 자. 야무지게 쌈을 싸서 먹어볼까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돌김쌈의 맛을 즐기는 친구들. 맛있다 근데. 괜찮아? 네, 우리 한개 먹고. 김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 이 맛있어. 맞죠? 이건 내가 만든 소스. 소스가 참 맛있다. 그럼요. 완전 건강식이네. 묵도 한번 잡숴봐요. 너무 맛있어. 이건 완전히 들기름이. 들기름이 너무 향이 달라. 다르죠? 어, 달라. 벌써 이제 들기름 딱 한데 향이랑 이런 게 완전히 짠 이게 그 농사적으로 짠 달라, 향인 달라. 거야. 그래서 하민이도 이제는 시판 한 참기름을 안 먹어요. 딱 알아. 에이미는 아빠가 이제 이걸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치. 벌써 딱 먹을 때도 딱 먹을 때 그럼. 이렇게 다 안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야, 너, 야 강릉호야? 하지 마 내가. 이제 다음 음식을 한 번만 좀 말씀 나누고 계시면 제가 다음 음식을 한번 또 이제 약간 찌끄려 줬으니까. 보자 보자. 이게 두부도 우리 동네에서 손두부 직접 하는 데가 있거든요. 와 기가 막히는구만. 속까지 부드럽게 잘 익은 수육을 썰어줍니다. 아, 얘 너무 완전 부드럽게 됐네. 오케이. 그릇에 옮기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된장 수육 완성. 우와 이것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오우. 자 이렇게 야 와우 이거 한 거야? 어머야 뭐야? 네. 야 너무 맛있겠다. 나는 우리 산호 하나 아니 산호야. 왜냐면은 제가 산호를 너무 내가 오랜만에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 있어야지. 이거 하나 놓고. 야 산호. 아유 누나. 네 잘 먹겠나? 산호야 괜찮아? 고기 뭐야? 맛있어요. 고기 뭐야? 진짜 맛있었나?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드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저수연 언니한테 이런 걸 드릴 영광을 나 이제 무대에서만 보고 막 우와 이러는데 맛있지? 고기 뭐야? 맛있지? 고기 미쳤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젓갈 이 맛있어. 귀한 분들 오신다고. 와 이거 이거랑 너무 잘 맞는데. 어려운데요. 이게 좀 딥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외국은 잘 지내잖아요. 이혼하고서도? 네, 잘 지내잖아요. 근데 한국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이혼이란 개념을 하민이가 사실 깊은 어떤 의미까지 모를 수는 있지만 설명을 정확하게 계속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줬지. 아빠랑 엄마랑 우리 셋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하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언제나 하민이가 아빠가 보고 싶고 뭐 하고 하면 연락하고 당연히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민이가 알았다 그러고 지금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너무 하지. 좋네. 너무 잘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래 그러는 대로 살 수 있어. 사실 right now 이 찰나 찰나를 위하여. 아유, 진짜 일찍부터 생각이 잘 잡혔다.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정말 나는 하민이한테 여러 가지로 미안한 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내가 하민이를 일찍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민이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하민이가 사실 많은 걸 이해할 나이가 아닌데 나를 이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야. 작년부터 이상하게 열이 확 오르다가 싹 내려앉고 확 오르다 이러길래 나는 약간 이렇게 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확 이랬더니 하민이가 어느 날은 와 이런데 갑자기 하민이가 이제 다 하셨어요. 와 대박. 그래 엄마 갱년기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엄마 조금만 더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잖아. 그럼 내가 이제 그래 이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애를 보면서 하미랑 같이 성장하는 느낌? 이런 게 있다? 맞아요. 근데 그 갱년기 때 보니까 몸도 몸인데 주변 관계랑 트러블 많더라.
갱년기 우울증이 오거든. 어, 맞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이러면서 되게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사실 사춘기보다 훨씬 무서워. 그러니까 나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선배 갱년기를 뭐 이겨낸 거야? 아니면 그냥 흐르듯이 보낸 거예요? 좀 이겨냈지. 그때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나는 좀 운동 많이 하더라고. 그게 탄수화물하고 되게 연나는 거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밥순이었는데 밥을 너무 좋아했는데 밥을 확 줄이고 그래서 식단 조절이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그럼 진짜 설탕도 줄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이 나는 거야. 오 진짜. 너도 설탕을 줄여야 돼. 저 설탕 안 먹거든요. 단 기저트. 아니요 그 원래 저 그런 거 안 먹. 그 대신 밥을 많이 먹잖아. 밥을. 제가요? 네가 밥이 안 먹어도 너 국수 좋아. 넌 맨날 칼국수. 내가 보면 칼국수가 맨날 올라가 있던데. 죄송하지만 국수 좋아하잖아. 마지막 음식이 된장 칼국수예요. 아 좋아요. 내가 할 말도. 난 정말 면을 좋아해서. 근데 진짜 줄였잖아. 근데 언니 나는 맞네. 언니 말이 맞네. 아니야. 탄수화물이네 또 결국. 멸치 육수에 집된장을 풀어주고 미리 손질해둔 각종 채소와 칼국수 면을 넣어주고 끓는 동안 너 사이에 딱 오이를 으깬 후 설탕, 다진 마늘, 고추기름을 넣고 묻혀주면 밑반찬도 뚝딱 만들어집니다. 된장 칼국수도 완성됐네요. 아유, 그래도 마지막은 국물이 좋아. 맛있어. 한국은 국수 좋아해. 많이는 안 했어요. 뭐야? 된장 넣은 거야? 된장 칼국수. 아, 멸치 육수는 기본으로 깔았죠. 맛있겠어. 소박하지만 먹음직스러운 김현숙표 된장 칼국수는 어떤 맛일까요? 마무리는 국물이지. 와. 좋아?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야, 김치랑 이거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원래 칼국수는 겉절이잖아. 겉절이에 먹어야 되잖아. 와, 그럼 나 칼국수 메뉴가 마치 알아서 가져온 것 같은. 와. 이건 그냥 고추기름에. 간단하고 좋다. 상쾌하죠? 맛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한 거야? 저요? 현숙이? 저는 그냥 완전히 실전 요리. 초등학교 그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요리를 한 거야? 5학년쯤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냐면 엄마가 이제 호르몬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오빠 있고 남동생이 있으니까 맞아.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집에서 하기 시작했고 남동생은 그 당시 치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저랑 5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막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 막 해놓고 가면 애가 입이 짧아갖고 먹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엄마가 된장국 같은 거 막 끓여놓고 가거나 내가 밥을 해갖고 이렇게 딱 먹잖아. 그럼 애가 이제 입이 짧아서 안 먹어 막 이러거든. 그때부터 약간 마임처럼 실제긴 했지만 맛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이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이렇게 딱 보다가 맛있어? 이러고 채소를 다 먹이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창작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랬지. 그래서 그때 거의 한식부터 해서 약간 양식, 분식 다 했지. 아니 음식이 되게 단촐해 보이는데 음식 하나하나 깊이가 언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육수를 잘 만들고 진짜 거의 요식업적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죠. 실제로 내가 운동칼국수 부산 서면에 있는 아 진짜? 거기랑 뭐 갈비집, 생선구이집, 떡볶이집 안 해본 데가 없지. 근데 왜 이렇게 알바를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 그때? 집에 그때는 됐어? 엄마가 이제 호르몬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진 않으니까 그 맨날 엄마가 항상 두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없던 시절이니까 진짜 너네 먹을 거 살 때 시장에서 장 볼 때 지갑에 만 원짜리 그냥 두둑하게 한번 있어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빚 걱정 없는 거 딱 그 두 가지가 그냥 소원이라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서 내가 느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약간 돈 벌고 이러면서는 너무 즐겁겠지 그때 정말 낙이었어요 약간 홀로 3남매를 키우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김현숙 씨는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약간 나는 어릴 때 좀 원망도 좀 많았었어. 엄마에 대해서 좀 섭섭함? 오빠랑 내가 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다? 막 혼자서 약간 그런 저희 엄마가 49년생이신데 저희 엄마도 약간 남아선호 사상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라셨는데 사실은 제가 유년 시절에 어떤 엄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너무 이제 저 혼자서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다 해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버거웠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결핍이 있다고 자꾸 내 스스로 좀 그런 어떤 늪에 조금 나도 뭘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습관적인 생각도 많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기질적으로. 근데 제 기질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너무 힘들었겠죠.